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멋진 곳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특히나 SUV 좋아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레인지로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로 하남 스타필드의 브리티시 오토에서 레인지로버 부티크를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레인지로버 부티크?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국내 최초로 오픈했기 때문에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멋진 곳인데요. 제가 또 랜드로버 오너인 만큼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브랜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브리티시 오토에서 오픈한 레인지로버 부티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 부티크에 방문해서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가솔린 모델도 시승해볼 예정이니까요. 랜드로버 디펜더 오너가 타보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어떨지 시승기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저와 함께 레인지로버 부티크로 가보시죠. 네, 레인지로버 부티크가 있는 스타필드 하남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갈 건데요. 사실 저도 디펜더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주차장에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디펜더 같은 경우 폭이 넓기 때문에 주차장 폭이 좁으면 엄청 스트레스더라고요. 진짜 약간 극한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남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그래서 커다란 SUV를 타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지금 보세요, 폭이 엄청 넓죠?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가도 될 정도로 엄청 쾌적한 지하주차장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아, 이런 주차장만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혹시나 주차장이 좁으면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프로드 카메라 켜서 좌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애용하는 그 카메라인데,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도 또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타필드 하남은 주차장이 엄청 쾌적하기 때문에 뭐 방문하실 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하 2층 18F 구역에 아주 쾌적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주차를 하고 레인지로버 부티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부티크는 스타필드 하남 2층에 위치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현 위치에서 쭉 직진해서, 네, 왼쪽으로 가면 볼보와 BMW 옆에 레인지로버 부티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지로버 부티크 앞에 레인지로버 이보크 모델이 전시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제일 안쪽에 레인지로버 부티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브리티시 오토에서 오픈한 레인지로버 부티크. 멋진데요? 오늘 제가 직접 레인지로버 부티크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정면에 입구에는 레인지로버의 대표 모델이죠, 레인지로버 모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웅장하고 정말 럭셔리한 SUV의 대명사인데요. 외장 컬러도 정말로 고급스럽습니다. 약간 골드빛이 나는 정말로 고급스러운 외장 컬러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의 스펙은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입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HSE 트림보다 좀 더 높은 트림이 오토바이오그래피고요. 그 위에 SV라는 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차량이 두 대가 전시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레인지로버의 대표 모델이죠,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 트림은 D300 HSE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레인지로버 부티크의 느낌은 포근하고 약간 편안한 우리 집 거실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고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안쪽에는 또 하나의 레인지로버의 대표 모델 레인지로버 벨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벨라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에요. 연식 변경을 통해서 상품성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은 뭐 레인지로버 어떤 모델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 레인지로버 벨라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가구의 톤이라든지 전체적인 부티크의 톤, 바닥의 톤들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커튼 같은 경우에도 다 톤을 맞춰놨어요. 이 안쪽에서도 좀 더 프라이빗하게, 이 안쪽은 음악 소리가 조금 더 적게 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숙한 그런 공간을 누려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컬러칩 같은 경우에도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칩을 통해서 대략 이런 느낌이 나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컬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컬러 칩을 통해서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는 이 가죽 소재와 가죽 컬러까지도 여기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펜더, 레인지로버,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밑에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디스커버리까지 이렇게 인테리어 패키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테리어 구성품들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들도 차량을 아주 은은하게, 바로 이렇게 조명을 강하게 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은하게 차량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인지로버 대표 모델,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나온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그렇지만 이런 면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서 딱 밖에서 봤을 때 이런 군더더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정말 고급스러운 SUV의 끝판왕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도어트림 같은 경우 사람으로 보면 여기가 어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직각 어깨 같은 걸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헬스할 때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레인지로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딱 직각 어깨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고 또 하이테크한 느낌을 낼 수 있게끔 여기 전동식 네, 발판까지도 아주 우아하게 운전자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실내는 캐러웨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밝은 브라운 시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 스티어링 휠도 정말로 고급스럽고, 고급스럽다는 말로 표현이 다 안 될 정도로 이런 가죽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 만족도는 정말로 높고요. 레인지로버 오너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매일 느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 한번 레인지로버에 착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요 경고음이 계속 나니까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네, PB 프로가 적용된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아주 깔끔해졌고요. 요 기어 변속기도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시동 거는 버튼과 다이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로 아주 매끄럽게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사실 레인지로버는 이 운전석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이 뒷좌석을 탔을 때 만족도가 정말 높은 SUV죠. 웬만한 세단 못지않은 이런 럭셔리한 옵션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정말 프리미엄, 네, 브리티시 럭셔리 SUV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있는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조작까지도 가능하게 되죠. 지금 딱 시트가 눕혀져 있는 리클라이닝 각도만 보더라도 아, 이 차는 오너 드라이빙도 가능하지만 이 쇼퍼 드리븐으로도 가능한 차량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도어 클로징 들어가 있고요. 사실 레인지로버는 후면부가 정말 압권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이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테일라이트와 이 방향시등 들어오는 거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방향시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이 느낌도 정말로 우아하게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레인지로버를 대표하는 레인지로버 모델 살펴봤고,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시승하러 가볼까 합니다. 시승 위치는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문 두 개만 열고 나가면 바로 여기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시승을 시작하는 위치고요. 오늘 제가 시승할 RRS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가 상당히 유니크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들도 있습니다. 지금 디펜더 모델도 있어요. 디펜더는 130 모델로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고, 그 앞에는 레인지로버도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로버를 대표하는 모델, 레인지로버를 대표하는 모델들 모두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RRS 시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P360 오토바이오그래피 트림입니다. 페트롤 엔진,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에요. 현재 레인지로버의 가장 최신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360 레인지로버 스포츠 엑셀을 쭉 밟아보면, 저는 지금 직렬 6기통 디젤 디펜더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밟았을 때
아, 확실히 가솔린이 좀 더 실키하구나 라는 걸 바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유기통 디젤도 4기통에 비해선 부드럽지만 아, 역시나 같은 직렬유기통일 때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는 크구나 라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엑셀을 쭉 지그시 밟았을 때 이 부드럽게 운전자의 발끝으로 느껴지는 이 회전질감은 아, 너무나도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반절주행 ADAS가 지원이 됩니다. 이제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만 되고요, 핸들 조향, 뭐 차선 유지가 지원되진 않지만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선 유지, 핸들 조향까지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버튼 한 번만 작동하면 바로 ADAS 시스템 반자율주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고 약간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주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랜드로버 차량과 레인지로버 차량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옵션적인 특징 외에도 실내 앉았을 때 느껴지는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시트 컬러, 지금 이 내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클라우드 시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처럼 되게 새하얗고 되게 포근한 그런 느낌을 안겨주는 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리고 외장 컬러도 앞서 보여드렸지만 보라스코 그레이라는 또 되게 유니크한 컬러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오너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컬러가 블랙도 많이 선택하지만 이 보라스코 그레이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얼핏 보면 후지 화이트인가 싶다가도 되게 특이하네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요즘 유행하는 뭐 시멘트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레용 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인지로버에서도 크레용 색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 컬러가 바로 이 보라스코 그레이 컬러예요. 그래서 유니크한 외장 컬러에 한번 반하고 두툼한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밝은 라이트 클라우드 시트가 또 한번 운전자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아, 내가 레인지로버를 타고 있구나, 확실히 최고급 럭셔리 SUV를 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외관에서부터 안에 탈 때까지 느껴지고요, 시동 걸어서 이렇게 엑셀을 밟아보면 또 한번 이 부드러운 엔진이 운전자를 만족시켜줍니다. 그리고 변속이 꽤나 빠릅니다. 이렇게 쭉 밟아보면 변속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고 지금 또 컴포트 모드거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고속주행 능력이 되게 두둥실 이런 느낌이 나고 사실 방지턱에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는 이름답게 조금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하면 방지턱을 넘는 것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레인지로버 스포츠여서 그런지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 넘을 때 꽤나 탄탄하게 넘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컴포트 모드지만 이 다이나믹 모드도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다이나믹 모드인데요. 지금 엑셀 한번 밟아볼게요. 엑셀 밟으면 이렇게 그르릉 그르릉 거리는 지금 이 모델이 뭐 고성능 모델도 아닙니다. 뭐 SVR처럼 고성능 모델도 아님에도 엑셀을 쭉 밟으면 이렇게 그르릉 그르릉 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살짝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운드도 매력적이고 일단 변속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상당히 매끄럽고 지금 속도가 꽤나 높은데 고속주행 안정성이 진짜 안정적이고 확실히 이 부분은 디펜더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고속으로 가니까 쫙 깔린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고속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레인지로버 같은 모델들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돌 때 확실히 좀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느낌이 들만도 한데 지금 다이나믹 모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 급가속을 하더라도 변속이 진짜 빠릅니다. 확실히 스포츠성은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랜드로버랑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중에서는 역시나 이 니값이 있잖아요. 이름값에 딱 맞는 그런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화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PB 프로가 현재 레인지로버, 랜드로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반년 넘게 랜드로버를 타면서 이 PB 프로를 사용해봤지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무선 업데이트가 상당히 잘 되고 그리고 뭐 오류라든지 오작동하는 그런 빈도수가 거의 없었어요. 제 차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PB 프로로 바뀌면서 확실히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오류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T맵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랜드로버랑 레인지로버는 기본 순정 내비가 T맵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사실 순정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데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는 이 기본적으로 T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도도 높고,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팀앱 외에 뭐 벅스라든지 유튜브 뮤직, 멜론 다른 어플들 사용 원하시면 또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비게이션 부분에서 상당히 편하죠. 순정 팀앱이기 때문에 이제 목적지를 찍었을 때 계기판이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팀앱 기준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들도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레인지로버답게 아, 이 시트가 진짜 편합니다. 이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등받이도 그렇고 엉덩이 부분, 시트가 두껍기도 진짜 두꺼운데 앉아보면 와, 이렇게 몸을 착 감싸주는 버킷 시트도 아님에도 딱 앉았을 때 와, 진짜 편하다, 너무나 좋은 가죽 의자에 앉아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리티시 오토에서 국내 최초로 오픈한 레인지로버 부티크에 방문해서 레인지로버 모델들도 살펴보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도 시승해봤습니다. 그리고 브리티시 오토는 레인지로버 부티크에 이어서 11월 말에 동대문 전시장 근처에 서비스센터까지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랜드로버 오너로서 서비스센터가 점점점 많아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뭐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서비스센터, 서비스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인프라가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좀 더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하남에서 동대문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남 레인지로버 부티크에서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하남 근처에 계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오너 분들께는 새로운 서비스센터가 오픈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 관심 있으신 분들, 레인지로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하남 스타필드 방문하실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레인지로버 부티크에 오셔서 레인지로버 모델들도 편하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 부티크도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